마지막까지. 정의당에서 데스노트 했던 사람이 임혜수 후보자하고 박준영 후보자 두 명 아닙니까? 데스노트 두 명으로 이제 끝나는 분위기인데 특히 임혜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기도 좀 그런데 퀴리 부인하냐 그분. 예, 그 민주당에서 그게 잘못한 거죠. 그 그렇게 역사적인 인물을 자꾸 이런 데다 하면 그냥 이 국회의원들 진짜 이상한 국회의원들 많이 들어가 있어.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해외 출장 나가면요 국회의원 부인이 쫓아와서 자기 경비로 옵니다. 근데 호텔은 그 국회의원들이 1인 1방을 쓰니까 부인이 거기 왔고 그 부인이 그 방에 같이 쓰게 되면 그게 불법일까요? 아닐까요? 그 규정 위반입니다. 아, 그래요? 안 돼요, 그거. 나는 그렇게 갖고 우리 이제 부인하고 자주 다니니까 그걸 물었더니 규정 위반입니다. 그래갖고 다른 방에서 잤어요. 아, 본인 이야기구나? 예, 예, 제 얘기예요. 아, 이거 좋은 제가 물어봤어요. 네. 그래갖고 그랬더니 방은 어차피 혼자 있을 건데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. 아니 네. 얼마나 사이가 좋으면 따라왔을까 이 생각도 들지만 예. 얼마나 남편을 못 믿으면 따라왔을까. 아니 우리 집사람은 집에 혼자 있으면 안 돼요. 항상 같이 다녀야 돼요. 그런데 재밌잖아요. 그런데 그 방이 혼자 있기 때문에 써도 되는 줄 알고 문의했어요. 자연스럽게. 그거 안 됩니다. 그러면 이 분들이 이런 과정을 몰랐을 리 없다는 거예요. 저는 말이 안 됐냐. 그리고 공직자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문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족 동반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면 문서로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. 그것도 안 하고 규정 위반인데 이렇게 갔다? 그럼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. 전 그렇게 봅니다. 네. 인사검증 이야기하니까 박근혜 정권 때 네. 세월호 참사 사건 직후에 정홍원 총리가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했거든요. 그리고 사표를 제출했어요. 그리고 대통령이 사표 수리를 했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안 돼갖고. 하여튼 총리 인사검증을 하느라고 20명 정도를 검증을 했어요. 근데 결국에 다 안 되는 거예요. 이 청문회 통과가 불가능해. 그게 뭐 나쁜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고 국민들이 좀 격앙돼 있는 상황이었잖아요. 그렇죠. 그 세월호 참사 직후에 그런데 거기에서 사소한 어떤 하자라도 발생하면 폭발 일보 직전이었죠. 그렇죠. 대박. 그걸 저 총리를 교체하는 그런 어려움이 오히려 반감되거든요. 그때 처음에 안대희 전 대법관도 결국 낙마했고 그다음에 문창극 언론인 참극으로 끝났죠.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후에 한 20명을 더 검증했는데 안 돼서 다시 그냥 계속 되세요 해서 상당 기간을 있다가 이완구 총리가 들어간 거거든요. 그래서 인사검증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하면 충분히 고려하고 다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이번에 드러난 건 사실 쉽게 전부 다 드러나는 것이었거든요. 야당에게 자료도 주지 않고 그냥 버틸려고 했는데 조그만한 단서에 의해서 지금 다 걸린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청와대의 검증 기능이 마비됐거나 아니면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냥 우리가 밟고 지나가면 돼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. 재보궐선거 이후에 그냥 밟고 넘어가면 되겠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요. 근데 저는 좀 소홀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. 정세균 총리 가는 김에 그 장관들 같이 교체하는 거였었거든요. 그러니까 총리를 하고 장관들 교체가 지금 그렇게 급했었나? 이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급했죠. 네. 근데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급했나? 왜 그렇게 급하게 이번에 개각을 해야 됐지? 전 그게 잘 이해가 좀 안 돼요. 5명 총리까지 6명 장관을 급격하게 바꿔야 될 그 정치적 시기적 절실성이 뭐가 있었지? 이런 게 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절실하거나 긴급한 게 없으면 조금 더 준비를 하면서 검증을 좀 잘하고 정당에서 데스노트 올리고 국민의힘에서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은 청와대에서 그 지명 취소하지 말고 본인들이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시간 버티고 버틸수록 창피당합니다.